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12지파 중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세 개의 도시가 므낫세 지파 땅에 속해 있는데요. 디르사 마을 사람들의 인심 넉넉한 모습에서부터 물이 풍부해 비옥하기로 유명한 사마리아의 모습까지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은혜가 가득한 성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성지는 여전히 평화롭고요. 이제 한국에서, 세계에서 성지 순례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계속해서 므낫세 지역을 소개하는데, 특히 이제 이 므낫세 지역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세 개, 즉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가 므낫세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므낫세 지역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사마리아까지 한번 쭉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 므낫세 지파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지역들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수도였던 세 성읍이 므낫세 지파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지금 방금 지나면서 보신 것이 세겜, 그리고 세겜에서 이제 두 번째 수도로 옮겼던 디르사로 이동을 하고 오늘 디르사에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야, 벌써 이 세겜에서 디르사에 도착하면서 보시는 이곳이 이게 갈대밭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자라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네, 우선 이 갈대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는 이유이고요. 특히 이제 이 디르사 인근인데, 세상에, 이 물이 많이 나는 계곡가에 자라나는 이 갈대를 가지고 뭐를 만드는데, 이게 보니까, 네, 이게 이 우리 이제 그 왜 이렇게 막는 발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이 담장이라든지 옆집과 옆집 사이에 이렇게 이제 서로 들여다보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세상에, 이 바리가 유명하고, 지금 와디 파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르사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 파라는 성경 시대 때의 디르자 골짜기, 그러니까 와디 파라는 와디 티르자라고 불리는 것이어서 이미 이 디르사의 완성품인가,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우선, 네, 예, 저도 하나 사고 싶긴 했는데 뭐 7만 원 것이 없는데, 어쨌든 특히 이제 카페라든지 팔레스타인의 큰 대저택에서는 이렇게 이제 담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아주 유용하네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디르사, 또 므낫세 지역에서 이 세겜 인근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요. 마침 제가 가니까 이제 많은 이 가족들이, 이 인근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리를 이렇게 엮어서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이렇게 이제 지붕도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이렇게 이제 태양 빛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면서 담 역할도 하는 아주 뭐 귀중한 또 다른 문화의 한 면을 보게 되는데, 아우, 제가 이렇게 하나를 사고 싶었는데 첫째는 무거워요. 이거 사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무거워요, 그죠? 이게 이제 식물로 이루어져서 태양에도 강하고, 자, 드디어 이제 디르사를 넘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모습인데, 무슨 이 특이한 것은 굉장히 비옥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물이 많고, 지금 요 언덕은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디르사의 왕궁 누적이 있던 곳이고요.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 네. 지역입니다. 저 가운데에 언덕, 네. 올리브나무 많은 언덕이 디르사의 수도 유적지고요. 한번 인근을 보세요. 굉장히 예. 이 비옥하고 또 이 비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와디 티르짜라고 하는 디르사 골짜기가 진짜 이 지역을 풍요롭게 만든 그 물이 많은 계곡입니다. 특히 이 골짜기가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 이 골짜기가에 여러 개의 거대한 샘이 소산항 그 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은 것이고 또 농사를 짓는 곳이다. 자 보시죠. 제가 대여섯 개 되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 벌써 뭐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갈대밭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수도 시설로 집 안까지 물이 공급이 되지만 여기가 샘이구나. 고대에는 이 물 자체가 이제 빨래도 하고 또 퍼다가 먹기도 하고 또 퍼다가 농사를 짓기도 했던 요것이 이제 근원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도 뽀글뽀글 이거 보시죠. 이게 뽀글뽀글 물이 여기저기서 솟아나는 것을 보면 이게 또 이제 이 동네 아이들의 뭐 더없이 좋은 놀이터가 되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중동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맑은 샘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이 땅의 보화입니다. 보화. 뭐 이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또 크고 커서 또 어른들도 이곳에서 아마 목욕을 했던 추억이 있을 터인데요. 정말 이 디르사에서 얼마나 물이 풍부한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여러 샘 중에 한 곳에 이 맑은 샘에서 수영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뭡니까? 이게 수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 곁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가족은 여기에다가 거대한 이 수영장을 만들고 이 물을 담아놓고 조금 이제 일러서 이 와디파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르사라는 이제 이 또 다른 이름인데요. 보시죠. 뭐 정말 현대에 이게 잘 만들어진 수영장은 아니지만 이 팔레스타인 디르사 지역에 이렇게 솟아난 물을 그대로 담아서 수영장도 있고 또 이 얼마든지 이 물을 끌어다가 풍부하게 쓰는데 보시죠. 아주 이렇게 물을 마음껏 쓰는 마을이 이 디르사라는 것이고요. 뭐 그걸 또 이렇게 세차도 하고 먼지 나지 않게 앞마당에 뿌리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발이 만드는 곳을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이 와디를 따라서 그냥 쫙 이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 이제 이것을 잘라서 바로 엮어서 바리를 만드는 그 현장 갈대밭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뭐 1년 내내 흐르는 물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이 바리를 만들어내는 이곳이 이제 뭐 여리고 헤브론 전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팔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리고는 이제 가까운 요단 계곡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팔고 또 이 바리를 이 잘라서 대나무를 갈대를 잘라서 또 이렇게 이 바구니도 만들고 특히 이제 야채나 과일을 선선하게 이제 통풍을 시키면서 담아두는 네. 예, 요거 하나 살라 그랬더니 야 이거를 사라 그러면서 또 이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사라고도 하지만 자기가 만든 일종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현지인들이 이렇게 사가는 것을 봤어요. 그만큼 이 지역에서 보편적인 것이고 또 하나가 이 인근에서 이 풍부한 물 속에서 자라나는 또 재배한 채소, 야채들인데요. 과일도 풍부하고 도마도 고추 특히 이 감자 좀 보세요. 얼마나 이제 나사렛에서 먹었던 감자처럼 엄청 크네요. 세상에 정말 하나에 500g에서 1kg까지 나가는 이 감자인데 제가 요 이제 한 박스를 샀는데
집에서 먹는데 이게 핵감자잖아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우리가 이제 문화세 지파에서 수도였던 디르사가 이래서 아마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물이 풍부하니까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 디르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이 디르사에서 굉장히 거대한 바로 요 집이죠. 요 밑 내려다 보이는 요 집에 이제 주인이 자기 집에 와서 이 차 한 잔 여기 하고 가라. 디르사에 왔는데 유지인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제 저택에. 근데 모습은 수수한데. 네. 차 한 잔 하자. 그래서 한번 볼 겸. 아, 혹시 식당 아니에요? 하긴요. 이 디르사 지역에 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특히 동양 사람 이 친근감이 있으니까 이제 오라고 하는데, 요렇게 이제 그 요게 아, 그 다음 주에 막내 아들 결혼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 좀 보세요. 이 아들이 이제 무역업을 하면서 정말 부를 이룬 집인데, 이제 그렇잖아도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텐트를 치워 놨는데 디르사에 네. 영주의 집에 온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웰커밍 사람들은 이렇게 손님용은 먼저 이렇게 웰커밍 커피. 디르사에서 한때 받는 우리 성지가 좋다 촬영팀. 예. 이 잘 살고 여유가 진한 있으니까. 커피의 향만큼이나 네. 아주 그윽하고 이 친절한 팔레스타인의 이 차 한 잔 대접받습니다. 네. 아레시사나 코나. 와딜 파라. 세상에. 1500년. 1500년 전부터 살았다. 그러니까 자, 이 디르사에 정말 뿌리를 둔 아주 가문이죠. 그러냐. 그리고 이 환영의 마름이 커피 한 잔 대접한 다음에 이 차를 대접하고 다가를 대접하는 디르사의 아주 그 유지 예,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디르사를 떠나서 제가 가는 곳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 디르사를 뒤로하고 다시 수도를 옮긴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네. 아, 그런데 그냥 다가오더니 오이 몇 개 먹어보라고요. 네. 예. 코리아. 정말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 네, 막 줘요. 맛이 어떤가요? 아유, 좋을 수밖에 없지요. 이 오이의 그 싱그러운 맛이 확 퍼지는데. 그렇죠. 그냥 고추장만 있습니다. 이제 와. 막 딴 거기 때문에 향이 강하고 또 그만큼 이 채소가 잘 되는 계속 갖다 줍니다. 이제는 이영란 PD에게 오이를 전달하는 사랑이 많아. 네, 이 팔레스타인의 답사길에는 정말 이렇게 후덕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심 좋은 모습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요. 또 이 즐거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와, 정말 이 풍요로운 디르사를 방문을 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 서쪽으로 가면 네? 오므리 왕 때 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던 그 사마리아 성에 도착합니다. 오이판에서. 이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까지 가겠습니다. 네, 정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가 디르사를 뒤로하고 사마리아로 옮겼던 그 거리가 불과 지금 차로 20, 30분 거리고, 특히 남쪽으로는 에발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새 수도가 에발산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발산의 바로 남쪽에 세겜이 있다면 이 동북쪽에 디르사, 그리고 다시 서북쪽에 이 사마리아까지 가는 이 길인데요. 오늘날에도 이 길이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가다가 이제 마침 이 수확하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때가 이제 밀 수확인데, 뭐 곳곳에서 낫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수확도 하지만 와, 이곳에는 시끄러운. 현대화된 컴바인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뭐 어디를 가나 뭐
먹어보라고 뭐 권하고 앉으라고 하는 이 인심은 정말 아주 풍성하게 느끼고요. 보시죠.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대대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현대화된 자동화 기계로 밀 추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신기해요. 이 조그만 땅은 이제 낫으로 이렇게 추수를 하긴 하는데 지금이 이제 추수철이라서 계속해서 문화세 지파를 답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그만큼 문화세 지역이 곳곳에 비옥한 곳이라고 하고요. 뭐 농사 자체가 온 가족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문화세 지파의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르사에서 이제 지금 보신 곳은 이제 사마리아 쪽이고 다시 뒤쪽 제가 왔던 디르사 쪽으로 이제 이 드론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전형적인 사마리아 산지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한 20분 좀 넘게 오니까 바로 이 우뚝 솟은 저 마을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때 새로운 수도로 정한 사마리아인데 그러면 왜 오므리는 왜 이곳을 수도로 정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르사처럼 물이 많아야 됩니다. 이 디르사에서 새로 수도로 옮긴 이 네, 사마리아 성을 보고 저렇게 보이는데 이 사마리아 성을 이 새 수도로 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아래 네. 아주 비옥하게 흐르는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요 골짜기 보기만 해도 비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골짜기 위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큰 샘이 흘렀고 그리고 곳곳에서도 이제 크고 작은 샘이 솟아나는 것을 제가 봤고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 샘의 근원에 거대한 파이프를 이렇게 박아서 이 물을 체계적으로 이 식수와 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이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디르사를 뒤로 하고 사마리아로 새로운 수도를 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바로 아인 하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샘이 네,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도 이 샘은 사마리아 지역의 식수와 농작물에 충분한 물을 네.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앤 하룬은 로마 시대 때 대대적으로 개발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로마 시대 때 헤롯 왕이 이 지중해가의 가이사라 이후에 다시 이 사마리아를 이제 제2의 도시로 또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앤 하룬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물을 통해서 오늘날의 사마리아의 수도 사마리아의 거대한 이 이스라엘 시대 이후에 로마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거대한 유적지가 있고요. 제가 이제 아래쪽으로 샘이라는데 가면서도 그 위에 자라는 석류 나무가 봅니다.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물을 충분히 공급을 받겠어요. 보세요 여기 샘이 나서 그 샘이 나는 요 위에 이렇게 석류나무가 네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석류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아주 풍성하게 비옥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석류뿐만 아니라 뭐 무화과, 레몬 정말 보시죠. 이제 이때가 이제 막 이 가을철의 추수를 위해서 이제 막 석류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것이 사마리아의 풍요로운 이 농사의 모습들이고요. 또 이렇게 무화과 또 이제 아주 주렁주렁 자라고 있고 또 뭐 올리브 나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 일대가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 오므리 왕이 이곳 세멜렉에서 땅을 사서 이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했습니다. 뭐 자라나는 모든 과일이 심지어는 선인장까지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재배가 되고요. 또 마침 이때가 이제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는 시기여서 정말 풍요로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의 근원인 앤 하룬의 마을 인근을 뒤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사마리아 성은 자세하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드론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지역의 전경을 보시면서 바로 이곳이 오므리 왕이 디르사를 이어서 다시 저는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이 서쪽 성문 입구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오므리가 이제 6년간 디르사에서 왕으로 다스리다가 이 디르사를 포기하고 새로 수도로 정한 사마리아 성인데요. 열왕기상 16장 23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메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이 사마리아를 네.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합니다. 세메렉에서 슈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이 땅을 판 세메렉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요. 바로 요 유적지가 이제 아하방 때 수도였던 유적지인데 이제 아마 사마리아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공중에서 우리가 방문했던 아하방의 궁궐 터를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는 이 우뚝 솟은 그 산 위에 세워졌고 사방의 교통의 요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까지의 방문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 이게 세계음을 들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음료 장사예요. 냉차 장사. 타마란디. 와. 이 타마란디는 타마르 이 종려 열매에서 액기스를 짜서 만든 것인데 아주 정감 있는 모습으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의 수도 잘 봤습니다. 아니, 물이 정말 그렇게 많나요? 네, 보신 그대로 저도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이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었는가 할 정도로 네. 아마 그래서 디르사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이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디르사를 버리고 다시 옮긴 이 사마리아는 물도 풍부하지만 교통의 요지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네. 보셨습니다. 네, 산세도 아름답고 또 올리브 밭도 참 많더라고요. 사마리아 산지도 참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마리아 산지를 이 기름진 땅이다. 또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 선지자들이 노래한 거를 보면은 정말 오늘 보신 대로 정말 이 올리브가 많고 또 산과 산 골짜기 사이에 이 채소와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비옥한 기름진 땅이 또 이 사마리아 산지입니다. 네, 성경의 설명은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와 사마리아를 연결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이 지역을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 특징이 하나를 봤는데 오늘 이제 소개한 대로 이 에발산을 중심으로 남쪽에 세겜이 있었고 또 네. 동북쪽에 디르사가 있었고 동서쪽에 사마리아. 결국은 이 에발산을 중심으로 이 세 개의 북이스라엘 수도가 위치를 했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답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의 수도 잘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